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청계천 리버뷰 자이라는 곳입니다. 총 1670세대가 분양을 하는데 이 중에 767세대가 아마 일반 분양으로 풀릴 것 같아요. 면적은 전용 5구에서 111까지인데 전용 84는 4개 세대밖에 안 되고요. 없는 거죠, 거의. 그리고 전용 111 같은 경우는 6세대인데 또 전량 조합원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84 이하로만 나와서 추천 물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얘기가 많은데 불투명합니다. 주변 시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허그가 분양가를 주변 시세 90% 정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변 시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 날짜가 2021년 내로 되는데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2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공고 나오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주변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하철 5호선 답심역 바로 근처예요. 여기가 청약 예정지고요. 여기하고 비교할 단지로 힐스테이트 청계를 꼽았습니다. 여기는 사실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가까운데 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곳은 성동구 용답동이고요. 여기 비교 단지들은 다 전농답신 뉴타운 동대문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 프리미엄을 따지세요. 즉 성동구가 동대문구보다는 상급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용답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는 성동구민이기 때문에 동대문과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할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신축이 이쪽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보면은요, 힐스테이트 청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입주를 했고요. 총 764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용 84 기준이에요. 분양가 그 당시에도 높다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점점 가격이 뛰고 있죠. 네, 가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할 단지는 이제 답심리 파크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예정지고 지금 비교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거리가 좀 있죠. 지하철 5호선하고 거리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 현장은 바로인데 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죠. 세대수는 802세대고요. 2019년에 입주한 곳이에요. 여기는 분양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입지가 역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는 요 정도다. 아마 분양가가 나와도 이 두 개 단지의 시세를 중심으로 계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9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전용 84 기준으로 9억 이상이라고 치면은 그보다 작은 평수들은 9억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이기 때문에 인프라는 괜찮은 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청약 예정지고요. 여기 바로 옆에 답심리역이 있고 여기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아쉽다, 그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선 여기가 용답동인데요. 용답동의 절반 크기가 중랑물재생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수처리장이에요. 용답동의 절반 크기만큼이 이제 재생센터이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것들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주변이 다 이제 아파트들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설을 지중화하고 있어요. 이제 지하로 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1차가 진행이 완료됐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좀 문제가 있다 했지만 요즘은 대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 군자 차량사업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이게 차량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우려가 되죠. 근데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단지에서.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지상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2호선 지선 라인이 바로 옆이 지나가는데 실제로 방문해 보면 단지 바로 옆입니다. 정말 바로 옆이에요. 이 지상철로 열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길 건너 힐스테이트 청계에서도 이 열차 소리가 들립니다. 길 하나를 두고 있는데도. 그렇다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크게 들리겠죠. 그리고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대세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전농답심 유타운은 이쪽 일대인데요. 여기가 청양 예정지고. 청량리의 호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청량리의 호재하고는 좀 크게 관련은 없지 않을까 솔직히 싶습니다. 워낙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이쪽은 아쉬운 게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가 조금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왕십리역은 자차로 이렇게 가면 10분이면 가고요. 걸어서 가면 한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뭐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게 다 지나가고, GTX-C 모든 뭐 관련된 뭐 그런 호재도 있다고 하는데, GTX-C는 추진 중이기는 한데 미정이에요. 다만 성동구청이 굉장히 전폭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이쪽 왕십리역이 가장 쇼핑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입주를 하시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출퇴근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하철 5호선이잖아요. 5호선 하면은 어딘가요? 네. 여의도하고 광화문이죠. 여기 답심리역에서 여의도, 광화문 모두 가깝습니다. 둘다 환승 안 하셔도 되고요. 여의도는 30분, 광화문은 15분 정도만 갈 수가 있습니다. 5호선은 약점이 강남이죠. 강남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가 강남역인데 한 40분 걸리고요. 그 왕십리에서 한번 갈아타고 선릉에서 한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있죠. 불편합니다. 열차 시간은 네, 여기 7시에만 이렇게 많은 열차가 다닙니다. 굉장히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그런 건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청약 가점 몇 점이면 나 당첨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최근에 그런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단지가 어딘가요? 네, 고덕강의 제일 풍경채 아니겠습니까? 고덕강의 제일 풍경채는 강동구에 있고요. 상일동역에서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덕 차량 사업소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죠. 지난 2월에 청약을 했고요. 그리고 당첨자 뭐 신청 이런 것들은 3월에 했습니다. 가격은 84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에 가깝게 나왔었고요. 101은 10억이 넘었죠. 경쟁률이 어땠을까요?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쟁률도 경쟁률인데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84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경쟁률이 200대 1 정도가 되는 경쟁률이고요. 가점이 69점이 아닙니다. 최저점이 74점이었어요. 그 말은 4인 가족 만점이어도 떨어졌다는 뜻이죠. 101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9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당첨 가점이 69점이었습니다. 경쟁률은 뭐 추첨이 있으니까 더 높았고요. 그리고 B타입, C타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양호한데 68점, 67점, 66점 요 정도였습니다. 저희 같이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세상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서울에 있는 청약 예정지, 그 청약 실지한 곳들은 관심도 높고 지금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곳도 경쟁률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직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공고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